우리 저먹먹으로 제주도 갈까? 으이그 이 양반아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제주도는 꿈도 못 꿔. 아니 그럴 수가. 나도 제주도 가고 싶다고. 그럼 가면 되잖아. 에이 나만 따라와. 에이 절대.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간다고. 아니 너 잡히면 뒤져. 아니 한강에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나만 믿고 있어. 내가 전복을 따올게. 뭔 개소리야 이게. 인트로 영상이 너무 병맛이에요. 뭐 그따구로 만들어요.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서귀포 5분자 뚝배기 잠시 후. 거기 제주도 아니에요? 서초동이에요. 왜 서초동이지? 안녕하십니까. 제주 음식 리뷰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서초동 법원 근처에 있다고 해서 입이 진상이신 소고기 전문가와 함께 방문을 해봤습니다. 법원 근처라 맛집들이나 깔끔한 식당들이 여럿 있는 걸로 소문나 있는데요. 원래 맛집들은 법원이나 경찰청역, 관공서 근처에 많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저도 지방 출장을 자주 다니는 편인데 가면 관공서 옆에 있는 음식점들이 비교적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서초역에서 가깝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방면으로 나오셔서 우리은행 뒷건물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건물 한 채가 5분작 뚝배기 건물이라 찾기 쉬우실 듯 합니다. 아, 자차를 이용하실 경우 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내부는 널찍하고 쾌적한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고 방도 따로 있습니다. 주차장에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유리로 되어져 있고요. 자, 메뉴판부터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제주도 식당에서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눈에 띄었고요. 식사는 거의 15,000원에서 30,000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단품 요리는 거의 제주도 관광단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였습니다. 그닥 싸지 않은 점심이네요. 저희는 리뷰를 하기 위해 이 식당의 메인인 전복 돌솥밥과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두 분이 세 개 시키시는 거예요? 네. 기본찬이 먼저 나왔는데요. 마가린하고 김? 김가루네. 약간 이 조합은 많이 먹어본 맛인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없어요? 기본찬들인데요. 멸복, 꽈리고추. 달콤하고 매콤한 맛을 가졌습니다. 이건 열무김치처럼 생겼는데요. 볶은 겁니다. 그냥 열무김치고요. 파래와 깍두기 그리고 오징어 젓갈이 나왔습니다. 이 맛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듯합니다. 얘는 양념장인데 양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돌솥밥이 왔어요. 가벼울 줄 알았는데 뚜껑이 살짝 무거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복 돌솥밥이라 두 마리 정도의 전복이 전복되어져 있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비주얼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비빌 차례인데요. 아까 주신 큰 대접에다가 밥을 옮겨 담습니다. 전복도 탱글탱글하고 밥을 빠르게 옮겨 담습니다. 돌솥밥의 묘미는 이거죠. 숭늉 만들기. 밥을 시키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미역국입니다. 육수는 조개 육수를 쓰신 듯 했고요. 미역은 들기름으로 볶아낸 맛이 났습니다. 자, 다시 밥으로 돌아와서 덜어낸 밥에 양념장을 덜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가린도 투척. 김가루도 뿌려주시고요. 이제는 그냥 막 비벼주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벼? 존나 비벼! 비빌 때 고소한 마가린 향과 간장의 향이 심샘을 자극합니다. 뭔가 원래 보슬보슬한 느낌인 것 같은데? 어때요? 옛날에 간장에 많이 먹어봤잖아. 근데 우리가 고급스럽게 고급스러운 전복을 취향은 맞아. 간장이 그렇게 간이 세지가 않아. 전복 된장찌개도 나왔고요.
진한 된장의 스타일은 아니지만 시원한 해물탕의 느낌이 났습니다. 역시 된장찌개 안에는 꽤 많은 조개와 게 전복이 들어가져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열무를 나중에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촬영하면서 전복을 떼어내기가 맛있어 맛있어. 아, 떼어내야 되는데 채채 좀 앙키 뭐지? 이곳은 보통 전복을 두세 마리씩 드시는 듯해요. 된장찌개에 꽃게가 있어서 한번 먹어봤는데요. 수율도 꽤 괜찮았습니다. 전복양은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진다는 리뷰도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양껏 먹은 듯 했습니다. 오히려 밥이 조금 모자른 듯해서 된장에 추가된 공깃밥도 비벼줬습니다. 먹고 싶다. 얼리요. 얼리요. 예, 귀여워. 마스터가 이렇게 생긴 게 만드신 것 같은데? 원래 이거 어째서 이렇게 나왔어요? 아, 어째서 이렇게 나왔어요? 귀엽다. 잘 먹었습니다. 조금 가격이 있는 점심을 먹었네요. 자, 오늘 소고기 전문가님이 자주 오시는 집이라고 그래서 소개를 한번 받아봤는데 충청을 한번 해주시죠. 제주도 음식 먹고 싶을 때 제주도 가기는 어렵고 할 때 제주도 음식 먹고 싶을 때 전복솥밥이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서울 시내 안에서 먹을 수 있는 데는 거의 안 보여요. 좀 멀리까지 가든지. 구독자 여러분들도 간장 마가린밥 기억하시나요? 어렸을 때도 많이 먹고 대학 자취생활 때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취할 때 늘 매일 먹었었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울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울밥이라고 이름도 지어놨죠. 그런 밥을 오늘 고급스럽게 먹었습니다. 그 안에 재료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값비싼 전복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 한 끼 가격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까지 가서 이 음식을 먹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죠. 가끔 제주도 음식이 땡길 때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에 있는 제주 음식 전문 식당을 방문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